말씀 괜찮습니까?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제가 잘 알았고요. 근데 이쁘게 천장을 만들려면 살짝 이 반블럭 천장이 좀 거의 필수적인데? 내가 님들한테 괜히 못생기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네 이거. 이거 천장을 하려면은 반블럭이 사실상 진짜 어쩔 수 없는 약간 그런 존재인데? 정도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아니냐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의 그 아이템이 바뀌다 보니까 살짝 그렇게 보일 수 있긴 해요.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어제 우리 추억 얘기하면서 재밌었잖아요. 추억.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답죠? 제가 이제 근데 뭐 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 예, 뭐 다 버릴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천장이 조금 이제 리모델링 된다. 얼마나 남겨 먹었냐고요?
그만 남겨 먹었어요. 그럼 정당한 보상을 받았지. 정당한 보상을 그럼 근데 뭐 얼마를 남겼겠어. 다 이 구축이야 이게. 뭔가가 아 옛날 집이다. 옛날 집이야 옛날 집. 아 왜 아 빨간 벽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아 무슨 소리야. 외벽을 내가 왜 바꿔. 옛날 사람이 지어서 옛날 집인 거죠? 이 정도로 불법 증축하면 구청에서 그냥 부셔버리라 그런다고요?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불법했다 그러세요? 아니 뭐 이 정도는 아직은 큰 네. 크게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네요. 에, 뭐 이 정도는 허용. 아이 또 우리 또 옛날에 또 나온산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 어항을 좀 하나만 조금만 어항을 하나 두면 어떨까? 아이 거샹 이정도면 자그마한 어항 아닌가요? 물고기 한번 풀어보고 어.. 뭔가 이상하다 빼죠 뭐 그럼 귀엽네요, 애들. 집에 연어 키우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뭐 저 보면 여기 약간 그 갬성 카페처럼 약간 쓰죠 뭐 살짝 손님들 카페 오듯이 저 아파트 손님들 받지 뭐 갬성 카페로
테이블 놓고. 하여튼 뭐 집이야 뭐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이 문이 좀, 예, 조금 쓰기가 불편하긴 해요. 요즘 가정집 리모델링에서 만든 카페가 유행이라던데 드드. 여기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분양 받으실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아, 모드 까는 뭐. 뭐 그거야. 근데 메르가 아마 도와줄 거라서. 제가 볼 땐 A동 2층이 예, 제일 좋은 거 같아요. A동 2층이 그냥 쌉. 불 다 꺼놓고 하세 공장만 봐야겠다고요? 나중엔 고층 사는 사람이 저층 사람하고 쉐어 하우스로 쓰는 거 아니에요? 크크크.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가 위층 사람 바닥이라 서로 타협을 해야 됩니다. 바닥을 뜯는 공사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나. 그 모드를 까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내가 뭐 내가 해서 쉽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 되게 잘 돼 있어. 모드 까는 게 진짜 편하게 돼 있어서. 그럴까요? 여기를 약간 완전 모델하우스라 생각하고 제가 한번 입맛대로 좀 꾸며볼까요?
뭐지 이거? 모드 아이템이냐? 에? 헐? 새로 반블록이 있네? 아니 마크가 새로 반블럭은 절대 안 만들 거라 그랬어요? 모드로 만들면 그만이야. 창의력을 해친대요. 반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 자체만으로도 약간 살짝 그 느낌 나는데? 화구 느낌 나는데? 가구 모드가 깔려있긴 한데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깔긴 깔았거든요, 가구 모드를. 딱 가구가 추가된 느낌이 없는데.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구본은 근데 원래 저번에도 있었을걸요? 잘 모르겠네. 없는 것 같은데. 문이 많이 생기긴 했다. 네, 안녕하세요.
뼈블록. 뭔가 환기구스러운 뭔가는 없나? 슈트를 이어붙이면 좀 환기구스러우려나? 너무 좀 투박한디? 응? 여기 주방인데요? 정답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방이. 설거지. 오, 오 잠깐, 오이 씨발 잠깐, 오. 죽어. 그냥 물량동인 줄 알았더니 맛있어졌네. 가구가 딱히 없다. 아, 가구 모드를 넣었는데 가구 모드가 아니라 그냥 문이랑 뭐 이런 것만 넣었나봐요. 가구가 딱히 없어요. 이건 모노레일. 가구가 없어. 대포 뭐 산업모드 뭐 계단 문 문은 더럽게 많네. 여기에 이제 뭐 꾸미기템에 뭐가 있긴 해. 여기에 뭐가 이제 막 뭐가 있긴 한데 유리병 뭐 이런 거 있네. 유리병 아니 유리병이 이렇게 크면 어쩜. 너무 크네요. 어 근데 이거 뭔가 잘 이용하면 어 이거 너무 크네. 최선인가? 위정표가 안 붙어?
아 맞다, 여기다 글씨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지. 아 씨발, 여기다가 템 넣는 거였지 참. 맞아. 에이 그러면은 뭐 의미 없네요. 이게 최선인가 보다. 그러게, 가구 모드가 따로 있어야 될까봐. 할 거면 아니면 뭐 창의력 대결? 기본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한번 창의력 대결? 뭔가 주방 하나 들어갔다고 되게 그럴싸해졌네요. 나 뭐 가구나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지 뭐. 가구나 이런 건 전혀 뭐 손을 대본 적이 없어서. 쇼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보통 쇼파 이렇게 끝까지 차지하나? 아니지. 대충 이러면 쇼파 아닐까? 반대. 힘드네. 아 힘드네 쇼파 만들기. 계단으로 하면 좀 나을라나? 쇼파 힘든데? 야 근데 이.. 야 진짜 이게 안냐고요? 앉기까지 해야 돼요? 야 여기가 뷰가, 야 여기가 A동이 진짜 미쳤다. 해 지는 거 보이고. 야 또 요즘 또 트렌드를 하나 또 따라 하자면 요즘엔 살짝 이게 트렌드입니다. 여기를 모방으로 올려요.
약간 TV를 요즘에 살짝 이렇게 매립하는 게 또 유행이기 때문에 여기가 얘 때문에 안 되네. 됐다. 넌 왜 안 되니? 아. 후. 편안하네요. 요게 또 살짝 밑에도 등이 들어가면 이쁘거든요? 하, 사실 여기서 그거를 구현하기는 좀 7시? 되나? 아, 등 못 넣겠다. 아쉽네. 꼬다리 뭔데 이거? 뭐 이렇게 쓸만한 거 없나? 다 놓고 싶은데. 붙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나? 모르겠다. 아, 7시니까 자야지. 아. 너무 열중했네. 출근하기 전에 와봤어요? 다들 출근하는구나. 다 출근해요 이제? 다 가? 다 갈 거야? 가니?
제가 볼 때는 이 모드 쓰다가 승질 한번 제대로 터질 것 같긴 하네요. 예. 이 모드 쓰다가 진짜 열 한번 제대로 받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문 때문에 아마 화딱지 좀 날 듯? 이게 문을 지금 대고 있는데 저 뒤에 지금 네모 생긴 거 보이지? 이 개병신! 발판 쓰는 건 뭐 각자 알아서 하면 되겠지 뭐. 아, 됐다. 아, 자야지 이제. 아, 맞다. 스크린샷 안 찍었다 하나도. 몇 시간? 7장 찍어야 돼? 아, 잠깐만. 아, 진짜 7시간을 했다고 내가 이걸? 7시간을 했다고? 한 장. 두 장 대충 찍자. 세 장?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매립 때문이 아니야. 아. 다른 이유가 있었어. 다 했어. 이제 와서 애들 살면 돼. 아, 우리 집 맞네. 우리 집도 나 그러고 보니까 마크 저번 편도 아직 안 올린 것 같은데, 내 기억에? 7장은 대충 찍은 것 같고. 모델하우스만 짓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하라... 맞아요! 나머지 입주자가 하는 겁니다. 2층은 그냥 내가 모델하우스로 만든 거고, 이제 3층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조명만 돼 있고, 저 조명도 뜯어서 바꿔도 되고, 손대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창이랑 벽, 외벽만. 문도 뜯어도 되고 다 뜯어도 되는데, 이제 창이랑 외벽은 이제 안 됩니다. 아, 원래 나 이것까지도 투수가 하게 하려고 했는데, 외벽도 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진짜 콘크리트 유토피아 바로 될 것 같아. 그래서 10층까지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여기 그냥 공용부라서 입주민들이 알아서 1층은 꾸며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구 이거랑 이 외벽만 안 건드리면 안에는 자유롭게. 주차장은 없습니다. 차 있어요? 가구 모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조경도 투수가 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그건. 외부에 편의점 내도 되냐고요? 1층에다가 편의점 내시면 됩니다.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저 뭐야 아파트 짓고 남은 돈으로 모터를 하나 샀습니다. 이건 아니지 기방세. 아 이게 아 프레임 떨어져서 진짜 끝나서 못하겠어요. 프레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이걸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님들도 고통스러워. 저기 이사 왔는데 나 때문에 프레임 떨어진다니까. 여러 사람이 와야 돼. 나도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조만간 제가 이거 이제 이거 풀고 저쪽에다가 전기를 제가 이어 드릴 겁니다. 네, 이거 저거는 이제 임시 방편으로 해놓고 다음에 제가 이제 전기 이거 제로 파밍 해가지고 저쪽까지 전기 선 이어서 저 10층까지 제가 한번 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좀 냅두자. 어쩔 수 없어 얘는. 프레임 너무 떨어져. 사실 프레임 때문에 저 새끼도 부수고 싶긴 함. 둘이 높이가 똑같나? 똑같네? 딱히 노린 건 아닌데 똑같네요? 저도 기대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꾸미고 살지 기대되네요. 난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지. 저 전지적 모드 풉니다 이제.
아, 됐다. 아, 깔끔하잖아. 아, 왜요? 아, 이거 옷 새 거 샀어. 아, 저거 건물 짓느라 옷이 지저분해졌어. 아니, 저거 짓느라 옷이 지저분해졌다니까. 막 공구리 치고 하는데 막 어? 시멘트가 옷에 튀었다니까요. 별 수 없었다고. 진짜 씨.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신도시를 바라보는 빨간 벽돌 서민이요? 저 서민 아니거든요? 저 서민 아니거든요? 봐라, 우리는 이렇게 옥상 올라가서 뷰 볼 수 있다. 침대. 아, 아까 침대 부셨어. 아, 뭐 때문에 프레임이 안 좋지? 너넨 왜 멈췄지? 멈췄는데 프레임이 왜 안 좋지? 뭐지? 저도 움직일 때를 대비해서 프레임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건가? 그런가? 내가 기계 돌려놓고 가야겠네.
나 되게 방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되게 행복했다. 풍차를 멈추는 거는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이 집 풍차도 안 보이면 진짜 망함? 인정. 아니 왜 용암이 다 빨렸어? 한 번씩 멈추면 골치가 아파요. 이게 왜 반대가 됐지 또? 왜 그렇지? 아니 이거 왜 자꾸 반대가 되지? 아니 이거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바꿨는데? 이거 전체 다 바꾸면 안 돼. 큰일 나. 안 큰일 나? 봐봐. 이거 제대로 가. 아, 이거 한번 멈추면 좀 골이 아파버리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를 바꾸면 안 됨. 이게 지금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쟤만 이상한 거임. 뭐 말인지 암? 봐봐, 얘네는 지금 제대로 가잖아요. 다 정상인데 얘가 이상함. 왜지? 얘는 고정일 거라고? 그래요?
계속 반대로 바꿨는데 기억 안 나네. 회전 방향 바꾸는 게 있었는데. 아우 진짜 씨. 맨손? 아 마음에 안 드네. 저번에도 이지랄하더니. 아 자 오긴 오는데 된건가? 어 됐네. 휴 그래 뭐 됐으면 됐다. 저거는 이제 카페에다가 제가 시참 글 하나 써놓을테니까 나중에 그 참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 졸리네요 이제. 끝!